네, 지금부터 24, 25 블랙컴뱃 챔피언스 리그 7주차 개최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경기 플라이급 사도 장세영 선수, 도깨비발 이선아 선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 통과! 도깨비발 이선아 선수 56.5 통과!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경기 버드와이저 윤성국 선수, 오뚜기 김민중 선수 준비하겠습니다. 윤성국 선수. 네, 62.8 1kg 오바로 윤성국 선수는 2차 개최 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뚜기 김민중 선수. 61.2 통과! 3경기 울프 한상우 선수. 66.3 통과! 창스 이창민 선수. 66.1 통과! 하나, 둘, 셋. 자, 4경기 그루트 정용환 선수, 워리어 정영재 선수. 70.7 통과! 70.7 통과! 수고하셨습니다. 네, 5경기 중량급 매치 세비지 홍희원 선수, 최선생 최유찬 선수. 세비지 선수 먼저 올라오겠습니다. 94.8 통과! 98.1 통과! 좀 가까이 붙어주시고 페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메인 이벤트 75kg 계약 체중 매치 위버맨시 이완성 선수, 탈북파이터 장정현 선수. 74.2 통과! 74.9 통과!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2경기 벤텀급 버드와이저 윤성우 선수 2차 개최 진행하겠습니다. 자, 62.7 900g 오바로 버드와이저 윤성우 선수는 파이트머니의 30%가 상대 선수에게 지급되며 라운드당 마이너스 1포인트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안녕하십니까. 탈북파이터 장정현입니다. 네, 생각보다 더 빨리 된 것 같네요. 최근에 워리어 선수를 이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이번에 2주 만에 오퍼가 들어와서 뭐 시합하는 거는 뭐 원래 제가 싸우는 걸 좋아해서 신경 안 쓰는데 감량이 문제였어요. 2주 만에 한 8kg, 많게는 9kg까지 빼야 돼서
제 선수 커리어에 다시는 개최 실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금단 실패했습니다. 내일은 제일 쉬운 게 남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통과했으니까 버킹 이지 파이브. 오케이, 전 준비됐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3연패 중인 위범식 이완사입니다. 아, 지금 최근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최근 성적이 지금 계속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래도 다시 돌아왔어요? 뭐 지는 거야 뭐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렇긴 해도 그만큼 제가 뭐 부족한 거를 더 알 수 있는 거니까 전 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은 안 하고 어차피 제가 여기 이 판에 들어온 거는 그냥 이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갖고 행복해서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이겨야지 이제는. 이번에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시계치 할 때 보니까 네. 서로 눈빛 싸움이 엄청나더라고요. 네네. 한번 눈빛 봐봤는데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뭐 상대의 그런 기운이나 이런 거 뭐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시합 때는 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범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간절하겠죠? 저도 또 그만큼 더 간절하고 어차피 케이지에 올라가면 살짝의 운도 따르지만 결국에는 강한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뭐 컨디션 조절 실패한 것도 컨디션 망가진 것도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미스터 캔디랑 싸울 때 컨디션 망가진 것도 결국엔 제 잘못이니까 어차피 그 선수가 다 조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 좋고 싸움 잘하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일 그냥 어차피 판정 안 갈 겁니다. 진짜로 판정 안 가고 무조건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케이지 문 닫히면 누구도 구해줄 수 없다. 뭐 이번에도 뭐 1라운드 안에 뭐 KO 시킨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본인 경기 보면은 KO 시킨 게 있나요? 곰주목 선수 때도 뭐 엉덩이 때리기만 하고 뭐 판정 가고 워리어 선수 최근에 있었던 워리어 선수랑 했을 때도 뭐 화끈하게 한다 해놓고 나서 뭐 주먹질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뭐 그 뭐가 화끈합니까? 솔직히 화끈한 거 차라리 전 지더라도 저는 화끈하게 집니다. 차라리 재미없는 경기는 안 했어요. 뭐 요번에도 뭐 화끈하게 한다는데 뭐 봐야죠. 요번에 뭐 내일도 뭐 누워서 있을지 아니면은 뒤돌아서 도망 날지 내일 가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이번엔 판정 안 합니다. 내기하실래요? 제가 검정님한테 영상 찍어 올렸는데 별 반응이 없어갖고 내렸거든요. 어떤 영상 찍었나요? 뭐 판정 가면 제 파이터머니 50%를 안 받겠다. 대신 피니지 하면 제 파이터머니 50%를 더 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딱히 반응이 없으셔갖고 에이 재미없다고 내렸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번에 또 자신감 있으신 건가요? 네, 판정 안 갑니다. 제 기량 나오면 1라운드 안에 끝납니다.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 개들이 쫄으면 짖잖아요. 그게 뭐 짖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쫄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번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뭐 보통 1라운드 안에 KO 시킨다는 사람 중에 KO 시킨 사람 있으니까 솔직히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죠. 1라운드 안에 유범현씨 선수가 케이지가 본인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일은 기절해서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의지가 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KO 패라기보다 그냥 스스로 포기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을 내일 또 보이면 아마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범현 선수가 상대했던 그 어떤 선수보다 좀 빠따가 세고 타격이 정말 자신 있거든요. 한번 내일 지켜보시죠. 또 조승이 이제 그만 털겠습니다. 내일 지켜보십시오. 어떤 경기 나올지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원래 제 진 경기를 잘 안 보다가 이번에 좀 많이 봤었는데 저도 중간에 제가 꺾이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 정신력에서 꺾이지 않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장정 선수가 저한테 꺾이는 모습만 보일 겁니다. 이번 기세부터 경기 내용까지. 저도 스미마생한데요. 내일 그냥 기절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 빨리 끝내드릴게요. 뭐 맨날 화끈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 화끈한 게 뭔지는 내일 보여줄 테니까 내일 끝심까지 다 몰아다 써가지고 1라운드 안에 나 KO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화끈하게 한번 들어봐. 내가 죽여줄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전 경기에 김첨지 선수분이랑 뛰어가지고 1라운드 이긴 도깨비발 이선우라고 합니다. 네, 도깨비발이라는 이름은 제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고 태권도 킥성 이제 킥성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해가지고 태권도인 좀 아닌 것 같아서 도깨비발로 지었습니다. 지난 김태진 선수의 경기 이후로 많은 팬분들이 도깨비발 선수 실력 너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아, 네. 좀 기대를 다음 경기 좀 기대한다라는 좀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아직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길에 있어서 2연승에 도전하는데 이번에 만난 선수가 프로 데뷔전에 갖는 사도 선수입니다. 약간 제 데뷔전 때 약간 기억하기 슬프지만 제 데뷔전 때처럼 가셔야 되지 않을까. 눈물이 나네요. 키 차이가 엄청나던데요. 별로 안 나는데. 아니 뭐 할 만은 할 것 같습니다. 키 차이
차이는 그렇게 별로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 MMA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플라이급에 출전하게 된 사도 장세영이라고 합니다. 닉네임을 더 퍼지라고 그걸 사용하려 했는데 이미 사용 중이셔갖고 뭘로 할지 생각하다가 영화 더 퍼지 보시면 약간 정의의 사도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있어갖고 그걸로 해야겠다 하고 사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랑 세미프로 전적 포함해서 6승 1패여갖고 근데 그 시합을 하면서 최재원 관장님께서 좀 좋게 봐주셔갖고 챔피언스 리그 큐브 MMA 플라이급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었어갖고 제가 테이크다운을 하는 그런 거를 조금 자신 있어 하고 방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팔다리 길다고 막 들어오시는데 시합 중에 제대로 뽑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도깨비왈 선수를 오늘 처음 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전적이 1승 2패 선수시기도 하고 매 경기가 다 1라운드 안에 끝나셔갖고 뭐 다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 것도 임팩트가 있었다? 네, 멋있게 지시던데. 블랙컴뱃이 일단 저희 국내 1등 단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긴장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딱히 시합에 대해서 긴장되는 건 없습니다. 지난 경기 때는 이기고 그 나루토에 나오는 그 인수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인수를 준비하신 건가요? 아까 저기서 이제 페이스업 할 때는 주술 해준 이타도리 유지 좀 약간 오마주해서 따라해봤고요. 시합 때는 또 드래곤볼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발이잖아요. 제가 도깨비처럼 또 발을 슉슉 할게요. 동해본적 서해본적 벽 밟고 발차기도 좀 하고 회축도 차고 뒤차기도 차고 턴차기도 차고 다리차기도 차고 그렇게 다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항상 1라운드 안에 모든 경기가 다 끝나셨는데 그 졌을 때도 되게 임팩트 있게 멋지게 지셨는데 내일도 임팩트 있게 멋지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블랙컴뱃 데뷔전이시니까 일단 블랙컴뱃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제가 또 데뷔전인 만큼 신고지 한번 제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시니까 멋있는 발차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MA3 벤턴급 선수로 뛰게 된 오뚜기 김민중이랍니다. 이번에 처음 프로 시합 뛰는데 살짝 되게 떨리기도 하고 되게 즐겁기도 하네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블랙컴뱃 봤어요. 아, 내가 여기 뛰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게 딱 오늘이 됐네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닉네임이 오뚜기신데 왜 오뚜기인가요? 제가 카레를 되게 좋아해요. 오뚜기 3분 카레 맛이라고 거기 보시면 오뚜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다가 아,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운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닉네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8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 네, 5학년 때부터 관장님 밑에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취미로 친구 따라 운동하다가 중학생 때부터 아,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격투 선수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중3 때부터 많은 대회를 나가며 관장님과 함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적이 좀 어떻게 되시죠? 전적은 아마추어 7전 5승 2패, 세미프로는 1전 1승 0패고요. 킥복싱은 7전 6승 1패입니다. 주짓수 대회에서도 금메달 뭐 한 10몇 개 정도 땄습니다. 많이 땄죠. 안녕하십니까. 큐브 MMA에서도 벤턴급 버너와 이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할 때부터 이번까지는 2연속으로 실패하게 됐는데 이건 정말 송구스럽게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팬분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미친 거라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좀 체급을 더 낮게 도전을 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좀 나름 좀 영양이나 뭐 이런 수분이나 그런 개념이 아예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때는 좀 실패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근데 요번엔 좀 약간 준비는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저번처럼 이렇게 좀 잘 빠져주지 않더라고요. 제 의도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에 대한 불찰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한번 개최 실패를 하다가 그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개최 실패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대로 참교육 한번 해주시고 격투기 다시는 못 나오도록 한번 혼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최 실패 너무 반복해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건가요? 그죠. 안 그러면 뭐 패더급 다시 올라가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개최 실패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잘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주먹이면 주먹, 그래플링 그래플링. 뭐 술 먹고 싸우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닉네임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좀 페이스 오프를 해봤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좀 상대잖아요.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어떤 상대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페이스 오프 보니까 좀 뭐 어린 나이에 좀 프로 시합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선배인데 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도 있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실패했지만은 비록 그냥 준비한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 닉네임이 오뚜기인 만큼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경기력 보여드릴 거고요. 저 오뚜기 3분 카레마처럼 3분도 안 걸려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안에 제가 끝내고 개최 실패를 왜 하면 안 되는지 제가 내일 똑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애들 무섭습니다. 조심하세요. 좀 개최 실패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내일 최선을 다해서 서로 좋은 모습 좀 내일 팬분들한테 좀 좋은 샷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MMA 스토리 소속 창스 이창민입니다. 창스 선수도 프로 데뷔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교회 편을 보고서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 프로전이요? 네, 옐로우 몽키 선수가 너무 멋있어갖고 검색을 해보다가 MMA 스토리가 우리 집 주변에 체육관이 있네? 해서 갔는데 거기에 마침 차정환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쭉 운동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다가 점점 깊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아마추어도 몇 개 뛰고 뭐 산타 도민체전도 나가고 운이 좋게 프로 데뷔전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전적은 4승 1패고 산타 도민체전 나가서 동메달 땄고 최근에 이제 빅인지에서 이겨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에 자신이 경기를 뛰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구경을 진짜 많이 왔어요. 제가 이제 관객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지금 긴장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긴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근데 오히려 좋습니다. 긴장이 안 돼야 더 제 플레이가 잘 나오니까 자신 있습니다. 블랙컴백 패더급에서 싸우고 있는 울프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최근 근황은 이제 선수로 오래 하신 어떤 형님분의 권유를 받아서 같이 체육관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중랑구에 체육관을 차리고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에서는 일단은 2대2 복싱하다가 눈 쪽에 이제 뭐 주먹이 들어가서 각막이 찢어져서 싸우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기 선수랑 싸웠던 건 진짜 졌죠. 그래서 꼭 한번 다시 싸우고 싶은데 극기 선수가 은퇴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창수 선수를 개최량 할 때 처음 뵀는데 몸이 되게 좋으시고 좋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제가 좀 더 창수 선수보다 프로 전적도 많고 경험이 좀 더 그래도 제가 어리지만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좀 MMA적인 밸런스에서 제가 앞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좀 재미없게 플레이하시는 것 같고 오디션도 나오고 챔피언스 리그도 많이 뛰었는데 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그 재미없고 루즈한 경기력 자꾸 들러붙는 그런 경기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러붙어서 재미없게 하는 게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한테는 안 통하고요. 저는 그거 다 벗겨내면서 그냥 한 대씩 한 대씩 얼굴에 상처 만들어줄게요. 아, 회피를 되게 잘 하시나 봐요. 네, 아마추어 때도 뭐 안 맞은 경기는 뭐 진짜 3대 4대 맞고 이긴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들고 오시면은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창수 선수가 제 인지도나 저의 경기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창수 선수는 아직 이제 블랙컴뱃 무대에서 많이 안 뛰어보셨잖아요. 프로 데뷔전이시고 창수 선수는 아마추어 5-6전 정도 좋은 승률로 뛰셨지만 저도 아마추어를 12전 정도 뛰었고 저도 아마추어 때 엄청 세다라는 평가도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프로를 약 봤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이에 벽이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늑대 두 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첫 상대가 딱 늑대라서 제가 바로 두들겨 패고 알파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늑대 세 마리 키우실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바로 길들여 버리겠습니다. 창수 선수가 인스타 보니까 굉장히 크고 멋진 울프독을 키우던데 때마침 제가 울프니까 울프독은 독일뿐이니까 진짜 울프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컴뱃 MMA 스토리 소속의 라이트급 워리어 정영재입니다. 지난 라이즈 때 탈부 파이터 선수를 상대로 아쉽게 네. 패배하고 다시 돌아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 멘탈이 많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경기였고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 때 아무래도 이제 너무 3라운드 때 소심해져가지고 그게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리어 선수가 처음 챔피언스에 등장했을 때는 엄청난 초신성으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흑사자 선수, 그리고 탈북바트 선수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네. 연패를 이어가고 있게 됐는데 네. 좀 어떠신가요? 안 좋습니다. 연패를 이어가니까 기분이 정말 별로고요. 너무너무 별로라서 동기부여로 삼고 이번에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연패를 끊어내는 상대로서 이번에 만난 선수가 그루트 선수예요. 그루트 선수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사쿠라 선수를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복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실패할 것 같습니다. 토교에서 이제 뭐 흑사자 선수를 이겼잖아요. 그렇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또 그루트 선수를 이기면은 좀 어떻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는 좀 제 닉네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 모습은 없고 이제 다시 기대하시던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겨낸다면은 예, 저한테 패배를 안겨주셨던 흑사자 선수, 태북파이터 선수 다시 이긴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넘버링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 MMA 소속 정영환 그루트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거는 투교인데 투교 이후에 체육관도 차리면서 체육관 운영하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는 슬슬 운동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시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버넌트 선수 시합에서도 한 두 번 정도 그러기 와서 갔다가 개같이 부활했죠. 죽었다가 부활해서 닉네임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워리어 선수를 개천에서 봤을 때는 감량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흑사자 선수랑 경기했을 때는 워리어 선수가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급해서 타이밍 좋게 맞아서 떨어지신 거고 그리고 제가 흑사자 선수랑 경기했을 때는 흑사자 선수의 주먹을 의식을 많이 해서 타격 거리에 안 들어간 거죠. 제가 멀리서 잘 친 거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고 워리어 선수는 너무 급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패도 있지만 지금 오디션까지 하면은 라이트급 선수들을 한 명 두 명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MMA 스토리랑 복귀되는데 어떤 각오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지금 꼴찌지만 MMA 스토리랑 점수 차이는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저희는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저희 팀이 제 닉네임처럼 이번에는 잘 부활을 해서 선두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한바바키 선수한테 지셨잖아요. 이번에도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루트니까 제가 확실하게 꺾어드리겠습니다. 서로 팀의 간판으로서 저희가 이겨서 큐브가 확실히 강팀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블랙컴뱃에서 프로 데뷔하게 된 세비지 홍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그 사전적 의미로는 뭐 야만적인 이런 뜻도 있고 이제 다른 좀 은어로는 뭐 멋있다, 약간 족된다, 약간 이런 뜻이 있는데 좀 제가 싸우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랑 좀 뜻이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아마추어 전적은 5승 0패고요. 비긴즈는 이제 제가 그때 최대한 좀 시합을 많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시합을 한 달 동안 3번 뛰었거든요, 시합을. 그 이제 일정 중에 비긴즈가 있어서 블랙컴뱃이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되게 핫한 무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뛰어보고 싶어서 뛰었습니다. 비긴즈 때는 한 30초인가? 그때 KO로 이겼어요. 복싱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해서요. 수상 경력이 이제 대한복싱협회 전국대회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 있는데 네, 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번에 페이스오프 때 검은 심으시면서 엄청 강렬한 인상을 보이셨는데 아, 강렬한 인상은 그냥 제가 강렬하게 생겨서 그런 거고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껌도 그냥 씹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상대분이 좀 긴장을 하신 티가 나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랙컴뱃에서 데뷔전을 하게 된 최선생 최유찬입니다. 지금 코치를 하기 때문에 최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원래 콩푸마스터 선수가 중량급 대표로 나오는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바뀌게 됐어요. 네. 아 이거는 기회다. 내 꿈의 무대를 펼칠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잡았고 이 기회 놓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상대도 솔직히 별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준 것처럼 아까 개최할 때 보니까 두 분이 뭐 악수도 안 하고 서로 노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네. 솔직히 상대에 껌 씹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이제 싸울 상대인데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비지 선수가 제가 봤을 때 그냥 겉으로만 강렬해 보이는 거고 뭐 기싸움 이런 것도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전 더 자신감이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 이번에 이겨서 MMA 스토리가 더 중량급이 강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컴뱃 데뷔하시게 됐는데 좀 소감 어떠신가요? 기대되고 좀 지금 신나는 상태입니다. 신나신 거 맞나요? 네, 신나는데. 원래는 상대가 수피였죠. 무하마드 수피라는 러시아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되게 세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동기부여가 됐었어요. 전략적으로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다시 바뀌었어요, 상대가. 그래서 뭐 살짝 김이 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저도 운동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굴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은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피보다는 좀 상대가 쉬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뭐 최선생이라는 분으로 바뀌었는데 최선생 선수 아마추어 전적이 2승 3패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추어 전적이 5승 0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5승 0패도 제가 5승이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90kg 넘는 체급에서는 사실상 아마추어 시합을 할 준비도 안 된 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을 이긴 경기도 많아서 사실 그 정도에서도 3패가 있다는 거는 아직 프로에 올라오시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나이도 그렇고 뭐 아마추어 전쟁 2승 3패도 그렇고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그 페이스오프 귀여웠는데 케이지에서 그 눈빛 착한 눈빛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선수 좀 잘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고 닉네임이 이제 최선생이시잖아요. 뭐 MMA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뭐 많이 배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주먹질은 아마 저한테 더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I'll never surrender. 이번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저는 더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음에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경기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I'll never surrender.